판별이 C에 15 했고요. C에 15는 조금 어려웠을걸요? 그렇죠. 오케이. 하지만 한별이 열심히 했으니까 선생님 당장 100점 맞으라는 얘기 아니라 했어요. 자, 그러면 먼저 C의 15에서 등장하게 될 단어들부터 먼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해 볼까요? Stand. 그렇죠. S-T-E-A-N. E 말고 ST ANT. 오케이. 소리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거든요. STAND. 그러면 얘는 누가 S 소리를 내주면 될까요? S. 그렇죠. 그 다음에 TEN 소리 날 수 있는 건 T 그새 에 니은 붙었으니까 TEN. 그 다음에 얘는 T. 드 됐습니까? 오케이. 하마터면 틀릴 뻔했어.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클라우드. 그렇죠. C-L-O-S-E. 그렇죠. 훌륭합니다. 오케이. 그 다음 앉다 Sit. S U T T. 오케이. 자, 그래서 U가 내는 세 가지 소리 U, U, 어. U, U, 어. 그러면 만약에 얘가 U라면 shoot, U라면 suit, O라면 sort인데요. 자, 소리가 어떻게 돼요? Sit 이런 소리 나죠? 그렇죠? 그러면 쌍시옷은 쌍시옷은 S고 그 다음에 E 소리 누가 낼 수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E. E. 그 다음에 T는? T. 그럼 이렇게 하면 이건 set예요. set. 됐습니까? E 소리 낼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녀석은? sit. 됐습니까? I가 내는 데가 세 가지 소리? I, E, O. 중에서 E가 됐죠. 됐습니까? sit였어요. 앉다. 오케이. 그 다음에 뭐 할 거야? Will. Will. W? W-I-L-L. 그렇죠. 여기에 will 할 때도 보세요. 얘가 U 됐고 I가 E 됐잖아. 그렇죠? 그 다음에 얘가 어, 음과 합치니까 뭐 됐어요? Will. Will 됐죠. 다시 글자로 바꾸면 W-I-L-L. W-I-L-L. 이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좋고요. 그 다음에 위로 Up. Up. U-P. U-P.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서 제발 Please. Please. 이것 때문에 좀 고생했죠, 그쵸? P-L-E-A-S-E. 오! 그렇죠. 훌륭합니다. P 하고 U 됐고요. 이 부분이 어려운데 EA가 낼 수 있는 두 가지 소리가 뭐였더라? EA. EA 중에서 E 됐고요. S가 S나 Z가 될 수 있어요. S나 Z. Please. 얘는 소리가 안 나고요. 됐습니까? 다시 글자로 바꾸면 P L E 이부... S E. 와우. 좋아요. Please. 그다음 아래로 down. T O W N. 오케이. 훌륭합니다. 오케이. 그다음에 요전속 때문에도 고생했죠. Raise. Raise. 그렇죠. 소리가 정확하면 글자도 더 기억이 잘 나요. Raise. I-S-E. 아, 한별이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선생님이 알 것 같아. RAID. 훌륭합니다. 자, 얘가 뭐가 됐냐면 RE가 됐고요. 그 다음에 얘는 E가 됐고요. 그 다음에 얘는 Z가 됐고요. 소리 안 나네. 다시 글자로 바꿔볼까요? R-A-I-S-E. 그렇죠. 훌륭합니다. RAID. 오케이. 그 다음에 Put down. Put down. 오. P U T T O W N. 그렇죠. 저 위에 있는 저거 저 down 넣으면 되겠죠. Put은 놓다고요. Down이 아래로니까 아래로 놓다, 내려 놓다라는 뜻이 됐어요. Put down. 그다음에 door. Door. T O O R. Okay. Door 쯤이야, 그렇지. 그다음 Door.
오픈. 오픈. 얘도 좀 고생했어요? 어, 가볼까요? OP. EN. 오, 맞았어. 오, 시험지에 막 고민하다가 이렇게 썼는데. 네, 말하기엔 맞았어요. 오픈. 이 녀석입니다. 와, 오, 단어. 오, 시트 하나 빼고 다 맞았어. 오, 선생님, 오늘 한배이 조금 힘들어 할 것 같은데 싶었는데, 오, 아주 훌륭하게 잘했습니다. 멋집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알려드린 거, 이거 스탠드가 뜻이 이러면 무슨 시죠? 하다시. 이거는? 하다시. 하다, 하다, 또, 하다, 하다, 뭐, 이거 합쳐서도 하다지면 요 녀석 하다시고요. 또 이 녀석이 열다란 뜻으로 쓰이면 하다시야. 그렇지. 오, 눈치챘는지 모르겠는데. 이 문장은 보면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라고 부탁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문장이 무슨 시로 시작한다? 하다시로 시작하는 문장들 만나봤던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문장들 좀 시원하게 만나봅시다. 앉으세요. Sit down. Sit down. Sit 어떻게 썼더라? S-I-T. 그렇죠. 다음번에 안 틀리면 돼요. Sit down. 앉아주세요. Sit down.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I will. I will 뒤에 뭐가 생략됐냐면 I will sit down. 오케이. will 뒤에 하다시를 넣으면 will이 뭐뭐 할 것이다기 때문에 합쳐서 앉을 거다 라는 뜻이 된 거예요. Sit down. 앉아주세요 했더니 I will sit down. 앉겠습니다. 저는 앉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Open your book. 그렇죠. Open your book. Open your book. 오케이. 하다시로 시작하고 있죠. 부탁하는 말이니까. 오픈해라 your book을. 그랬더니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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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덧붙일 수 있는 말은 뭐냐면 오케이. I will open my book. 이런 말을 덧붙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오케이. 왜 my로 바뀌었냐면은 선생님은 아니, 그렇죠. 상, 야, 이 책 펼쳐. 그랬는데, 오케이, 알겠습니다. 저의 책을 펼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오. 훌륭하고요. 계속해서. Raise your hand, please. 그렇죠. Raise your hand, please. 그래서 이렇게, 어, 하다시로 시작하는 문장 부탁하는 거고요. 시키는 건데, please를 붙이면 어떻게 부탁하는 거냐면, 공손하게 부탁할 때, please란 말을 그러니까 손들어! 이렇게 얘기하는 건 이게 없는 거야. Raise your hand! 손들어! 이런 거고요. 손 좀 들어주세요. 손 좀 들어보세요. 는 please를 붙이면 이런 느낌이 바뀌는 거예요. 오케이. Raise 어려운데 아까 잘했고요. 계속해서 오케이. Okay. Okay. I will raise my hand. 오, 그렇죠. My로 아주 잘 바꾸네요. 하나를 가르쳐주면 잘 압니다. 한별이 I will raise my hand. 손을 들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고요.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Put down your bag. 그렇죠. Put down your bag. Put down your bag. 그랬더니 I will my bag. 어, 뭐 하다시 뭐 해줘. I will put down my bag. 오, 그렇지. I will put down, 내려놓을 거예요. 무엇을? My bag, 나의 가방을. 오케이. 어, 한 2주 전 수업하고 지금 수업하고 완전 다른데? 한별이? 오, 멋집니다. 계속해서 Stand up, please. 그렇죠. Stand up, please. 스탠드의 반대말이 뭐죠? Sit. 오, 눈치챘네요. Sit. 됐습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오케이. Okay. Okay, I will stand up. Close the door, please. 그렇죠. Close the door, please. Close the door, please. 그랬더니 I will close the door. 그렇죠. I will close the door. 문 닫겠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훌륭합니다. 오늘 뭐 대단한데 씻 빼고는 선생님 진짜 오,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한별이 정말 열심히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고요. 어, 그래서 오늘 성취도는 98점 드리겠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어, 자리로 돌아가면서 close the door please.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오케이. 수고했습니다.